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가진 팍스뉴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이번 대선에 불복하고 있으며 온갖 거짓말과 근거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했다는 언론사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선거 캠프 측도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팍스뉴스 방송과의 인터뷰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 이 대선은 사기였다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수천여 장의 표를 자신에게서 바이든에게로 옮기는 부정개표, 또 사망자도 투표용지를 신청했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대해 CNN 방송은 부정확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 없는 주장에 트럼프 선거 진영에서는 법적 투쟁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펜실베니아주와 조지아주, 위스콘신주와 그리고 애리조나주 등 최소 4개 주에서 명백한 부정표들을 포착해내 이를 제외한다면 곧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캠프 측이 주장하는 뒤집기의 승패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 12월 8일 각 주의 선거인 명부 확정과 또 12월 14일 있을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펜실베니아주와 미시건주, 조지아와 애리조나, 위스콘신과 네바다주 등 모두 6개 주가 바이든 승리 하나만 선택하느냐, 아니면 최소 3개 주에서 주정부 따로 주의회 내에서 승자를 연방에 보고하느냐에 따라 그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무렵에 대선 재출마 행사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자, 바로 재뿌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지난 주말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코로나 19 백신도 자신이 만들어냈다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에 CNN 방송은 코로나 19 백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것이 아니라 제약사가 개발한 것이라며 그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